잘라도 아무 상관없는 연예계 소소한 궁금증. 이번 주는요.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스타들의 공약입니다. 스타들 작품의 열과성을 다한 만큼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걸고 기특하고도 기발한 이색 공약을 무수히 쏟아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연예계 별별 공약사. 이 공약이 근데 언제부터 처음 이렇게 하게 된 네. 처음이 뭐지? 이게 왜 이게 언제부터인가 왜 공약이 나왔던 거지? 네. 그러게요. 스타들의 공약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알고 싶으냐? 알고 싶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공약의 원조격을 찾아보자면요. 김수희 김수호 씨가 명도에서 장구를 친다면 떡을 써야겠어요. 2010년 매주 스타가 시청자와 특별한 약속을 한 뒤 그것을 그대로 지켜낸 이 모습을 담은 KBS 예능 프로그램이죠. 승승장구가 공약에 불씨를 붙였다면요. 같은 해 열린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스타의 공약에 붐을 몰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비키니 입고 라디오 했어요.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최하정 씨는요. 월드컵 16강 진출 기원 공약으로 비키니를 입고 라디오 진행을 하는가 하면요. 김은국 씨는 30년 동안 애지중지 길러온 코수염 밀기를 월드컵 16강 진출 공약을 걸어 실제 삭털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공약보다 달콤살벌했던 연예계 공약들 모아봤는데요. 유형별로 정리해봤습니다. 한 방쯤 흔들려본 적이 있다. 아, 있지. 먼저 인생 올인형 공약입니다. 일생 일대 중대사 결혼을 건 김숙 씨와 윤정수 씨의 공약 빼놓을 수 없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 남일이라고 막 얘기하시는 7%가 나오면 저 공약하셨잖아요. 결혼하겠다고. 네. 6.9%에서 하차합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의 약속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지만요. 심쿵한 적이 좀 있다고. 진짜로? 네.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그럼요.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두 분의 공약 언젠간 이뤄지길 저희 바라겠습니다. 저도요. 공약은 관객뿐 아니라 배우 자신을 위해 할 때도 있는데요. 일명 사심 가득형 공약을 세운 배우 곽도원 씨. 그는 영화 분노의 윤리학 제작 보고회에서 관객 300만 명 돌파 시 소녀시대와 함께 술을 먹겠다는 사심 가득한 공약을 걸었는데요. 다음엔 그 공약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을 위해 망가짐도 불사하는 스타들의 흑역사 제조형 공약입니다. 배우 박혜진 씨는요. 드라마 시청률 30%가 넘을 시 개그콘서트에 출연할 것을 공약으로 걸었는데요. 그 약속 바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꽃돼지로 변신한 박혜진 씨의 모습. 빛나는 외모는 숨겨지지가 않네요. 허경환 씨 또한 연예가 중계에서 본인의 키와 관련해 공약을 건 적이 있는데요. 170.3이에요. 네 가지 마지막 회 때 여러분 앞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들고 와서. 약속을 지킨 허경환 씨. 과연 실제로 대본 그의 키는 몇이었을까요? 67.3인가 67.3. 그런가 하면 가수 박경 씨는요. 첫 솔로 앨범이 음원 차트 5위 안에 들면 자신의 별명인 5위 분장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공약 이행을 위해 상쾌한 5위로 다시 태어난 그는요. 약속한 대로 전격 마트에 습격해 직접 5위를 판매했다죠. 공약의 정석 바로 팬서비스죠. 커피차 공약부터 프리허그는 기본, 팬을 위한 스타의 기발한 팬서비스형 공약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랑해! 배우 김수현 씨는요. 영화 도둑들이 천만 이상을 할 시 관객을 얻고 영화를 보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실제로 당첨된 한 여중생을 어부바 한 뒤 영화관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죠. 와, 김수현 씨 공약 한 번만 더 하시면 안 될까요? 배우 고수 씨는요. 영화 반창고의 관객 수 200만이 넘으면 팬과의 1일 데이트하겠다 전했는데요. 실제 당첨된 분과 연인처럼 종로 거리를 거닐며 수탈하고 친근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어떤 유형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스타들의 황당 공약 모아봤습니다. 구수한 육의 1인자죠. 배우 김수미 씨는요. 할머니가 천만이 들면 청계천에서 비키니를 입고 30분 동안 욕을 하겠다 선언했는데요. 그 공약이 만약 지켜졌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다음은요. 천만 배우 유아인 씨의 공약입니다. 유아인 씨에게 트레이드마크 공약이 있는데요. 완득이 때 이제 천만 공약으로 올루드 걸으셨다가 네. 뭐 아쉽게 볼 수가 없었네요. 뭐 지난번 약속 다시 한번 할까요? 올루드? 진짜 올루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진짜요?
유아이 씨의 이 센 공약만큼 파워풀한 연기가 담긴 이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황당 공약 또 있습니다. 영화 부산행에서 소름 끼치는 악역 연기를 선보인 배우 김미성 씨의 공약인데요. 그의 공약 황당하기보단 걱정이 앞섭니다. 얄미운 상대에게 명치를 아주 세게 때린다는 인터넷 줄임말을 몰랐던 아재의성 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약을 철회하는가 하면 이 공약을 위해 관람 중단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아유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1200만이 넘지 않아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지만요. 다음에는 꼭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트렌드인데 공약을 통해서 스타와 팬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약을 하고 지키는 과정이 그 자체가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마케팅 효과가 있게 된다는 점. 공약은 역시 지키는 맛이죠. 하는다 하면 하는 이 레전드 공약 이행 스타 베스트 3 뽑아왔습니다. 내 사람이다. 첫 번째는요. 박보검 씨의 일명 광화문 회동 공약입니다. 구름에 그린 달빛의 제작 발표에서 시청률 20%가 넘으면 광화문에서 한복을 입고 팬사인회를 열겠다 약속한 박보검 씨. 자체 최고 시청률 23%를 기록, 보검 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광화문에 입성했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 할머니도 손녀도 손잡고 모두 가서인지 그날만 무려 5천여 명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 장관을 이뤘다고 하네요. 다음은요, 공약회만 빠질 수 없는 하정우 씨의 공약입니다. 공약 하나만. 제가 상을 받게 된다면 네. 그 트로피를 들고 국토대장정 길에 오르겠습니다. 그 결과는요? 감사합니다. 황해 하정우. 공약을 내건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공약 이행을 하게 된 하정우 씨. 얼마 후 직접 국토대장정에 나선 그 모습 그대로 영화 577 프로젝트에 담아 인증까지 했습니다. 이제 공약 같은 건 안 하겠다는. 절대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레전드 공약 이행 스타 베스트 3. 그 마지막은요. 배우 이정재 씨의 공약인데요. 과거 인터뷰 당시 영화 암살의 관객 수가 815만 명이 넘으면 스튜디오에 나가서 스튜디오 출연을 약속한 이정재 씨 남아이런 중천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그가 직접 연예가 중계 생방송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또 한번 공약 좀 해주세요. 저희 연예가 중계를 위해서. 고민하다 이정재 씨가 내놓은 공약은요. MC 분이 저요? 저희 현장에 네. 오셔서 커피 차를 한번 쏴주세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건 MC 신현준 씨가 직접 커피차와 함께 그가 있는 촬영장을 찾았는데요. 이정재 씨에게 와, 연애가 우리남이다. 이젠 19? 아유 그럼요. 지금까지 스타도 즐겁고 팬은 더 즐거운 스타들의 공약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말보단 행동에 앞선 더 재밌는 공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